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일단 이번에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제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다 모든 과목 문제를, 물론 1학년은 중학교 거라 사실 의미가 없었고 2학년, 3학년 문제를 이제 다 풀어봤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수능을 반영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반영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방심하시면 안 되고 5월 달에 볼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는 이거보다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질 거고 6월 평가원은 제가 볼 때는 이 3월 모평보다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3월 달 학평보다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접근할 때 항상 어느 포인트를 보고 어느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랬듯이 3월 달, 6월 달, 9월 달 수능은 전문항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항을 빠르게 한번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먼저 공통과목 1번부터 풀어나가도록 합니다. 자, 얘는 딱 봐도 세제곱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갔어야 돼. 세제곱근의 루트 27 곱하기 이 54니까 그거 곱하기 지금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세제곱근의 루트 2의 5제곱 이렇게 바꿔야지 2의 3분의 5제곱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세제곱근 루트 27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니까 3 곱하기에 세제곱근 루트 2하고 세제곱근 루트 2의 5제곱을 곱하니까 세제곱근 루트 2의 6제곱 가시면 돼.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제곱이 되니까 우리 찾는 정답은 4, 3, 12 이렇게 그냥 빨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계산 실수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2번 갑니다. 자, 2번은 딱 봐도 우리가 구하는 게 누구야? 리미트.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h가 0으로 갈 때 개념 강의 때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2h분의 f3 더하기 h-f3 이 값을 구하는데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0분의 0꼴이니까 함수는 f 프라임의 괄호 가시고 자, 이 법칙인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달라. 그럼 바깥으로 그대로 빼시라 그랬지 2h분의 h 가시고 자, 그 다음 3법칙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시면 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2분의 1의 f 프라임 3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f 프라임 x 구하니까 얼마냐면 바로 구합니다. 자, f 프라임 x는 얼마냐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 요거 미분 때리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얼마 집어넣어야 돼? 3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은 9, 3, 27에서 18을 빼니까 9 더하기 1이니까 10이 됩니다. 그래서 2로 약분하시니까 정답은 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지금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 그럼 세타는 몇 사분면 몇 사분면? 1 사분면 또는 4 사분면 이렇게 가실 겁니다. 자, 그때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지금 현재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가셔야 되지. 근데 코사인이 0보다 크니까 약분이 가네. 그래서 우리 이사인 세타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찾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어차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얘 몇 도야? 30도.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탄젠트 세타 찾는 거지? 탄젠트 세타는 역시 4, 4분면 각이니까 무조건 음수. 탄젠트 30도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었어. 근데 어차피 얘가 4, 4분면이니까 30도는 아니고 뭐 330도, 330도래. 300도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4번은 연속이니까 자 좌 극한 집어넣자. 6 더하기 a. 자, 우 극한 3 집어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a.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얘 넘기고 넘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뭐 1번, 2번, 3번, 4번 풀 때 뭐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거 정도는 다 알고 문제를 좀
최대한 빨리빨리 풀면서 넘어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갑니다. 자, 문제 5번에서는 지금 현재 f 프라임 x가 얼마냐면 전개하니까 3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가시고 f1이 6이야. 그때 f0를 구하래. 이건 그냥 부정적분이네. 자, fx는 자 적분하시면 x3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야. 맞습니까? 근데 f1의 값이 얼마래? 6이야? 1, 1, 6이니까 얘가 4가 되겠지. 정답은 4. f0는 적분상수 c니까. 정답은 4.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이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등차수열, 등비수열 할 때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야. 자, 갑시다. 지금 S2분의 S4의 값이 5다 라고 되어 있고 A5가 4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A1 더하기 A4의 값을 구하시오.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 자, 갑시다. 틀을 기억하라 해서 물론 이거 공식 써도 되는데 누가 공식 쓰고 앉아 있어. S4의 값이 2S4 5S2라는 뜻은 S2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첫 항부터 2항까지 합이고 S4는 첫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야? 4항까지야? 야, 끝났어. 첫 항부터 2항까지 합을 내가 S2라고 한다면 3항부터 4항까지 합은 누가 되냐면 첫 항부터 4항까지 합이 S4잖아. 근데 S4가 5배의 S2라 그랬어. 그럼 얘가 S2니까 여긴 누가 되겠어? 4S2가 되겠네. 그지? 그럼 얘에서 얘로 가는 건 얼마 곱한 거야? 1, 2, 3, 4잖아. 공비 R제곱을 곱한 거 아니야? 그 R제곱이 몇 칸이야? 4, 4배만큼 갔네. 그지? 근데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깔끔하게 R의 값은 2였어. 되겠니? 자, 그래서 우리 다 됐습니다. 자, 우리 첫항 A1 곱하기 공비 R의 4제곱이 48이야. 그래서 A1의 값이 3이었다. 금방 나오시고 A4의 값은 아, 여기다 그냥 2 나누면 되잖아. 앞항이니까 24 가시면 돼. 정답은 27. 이렇게 가시는 게 우리가 배웠던 등차등비에 대한 해법 아닐까? 그러니까 등차등비는 최대한 빨리빨리 해산하시고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봐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시간을 잡아드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함수 fx가 지금 닫힌 구간 ab에서 감소 끝났네. 감소인데 자, 감소가 되려면 무조건 극대극수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지금 구간이 A부터 B까지 감소하는데 B-A의 최대값이래. 그러니까 B-A의 최대값이니까 어디야? 무조건 극소가 되는 점이 A, 극대가 되는 점이 B가 됐을 때 B-A가 최대가 되겠지. 그치? 사실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보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값에서 이 값의 차를 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이건 이제 정적분에서 뭐야? 넓이. 우리 그것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분 때립시다. f'x는 자 미분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야.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함수값 만약에 몰라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 구합시다. 지금부터 자, 그 차는 누구 된다 그랬어? 차는 자, 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6분의 최고치 한계수 1의 절대값에 베타 5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가시면 돼.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6.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넓이가 된, 아니, 높이의 차가 된다. 알았지? 그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찾는 게 뭐야? B-A. 요 놈의 최대값이니까 정답 6.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정답은 6 갖고 가시면 돼요. 자, 금방금방 지금 8번까지 왔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도 8번까지 쭉 올 때까지 하나의 계산 실수 없이 쭉쭉쭉 오셨었어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이거 되게 복잡하네, 식이.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1학년 때 많이 하셨어.
1학년 때 많이 하셨어. 항등식이잖아. 근데 이제 미분이 가미가 된 거지. x 더하기 1. 그때 f0가 4다. 자, 그럼 f0가 4란 얘기는 당연히 첫 번째 x 대신에 빵 집어넣으란 얘기야. 빵빵 집어넣읍시다. 자, 그럼 f0 4 더하기 g0 더하 equal 빵빵 1 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g0의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시고, 잠깐 스캔해보니까 누구 찾는 거야? f'0 더하기 g'0 찾네. 오케이, 끝났어. 미분 갑시다. 자, 미분하시면 원래 1학년 거였으면 이거 뭐 했어야 돼? 2차식 2차식 해가지고 니네 막 딱 전개해가지고 막 문제 풀고 막 그랬겠지, 그지? 자, 앞에 거 미분하니까 fx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x 플러스 1의 f 프라임 0. 자,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니까 gx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g 프라임 x equal 3x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가시면 돼, 그지? 자,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서 바로바로 집어넣읍시다. 자, 0 집어넣으니까 4. 0 집어넣으니까 f 프라임 0. 자,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더하기 0, 0 집어넣으니까 g 프라임의 0 equal 9.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 더한 게 얼마가 돼? 9가 돼야 되지? 그러므로 f'0 더하기 g'의 0의 값이 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 정답은 2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사실 이거 9번도 되게 빨리 풀 수 있는데 이걸 되게 너희들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의외로 되게 복잡하게 푸신 것 같아. 내가 이제 여기서 4점짜리잖아. 그치? 이게 푼 거 봤거든. 근데 답답해. 이거 다 나눠서 풀, 물론 나눠서 풀어드린 경험도 많았어. 그래. 자, 0,0하고 로그 2의 9,k를 지나는 직선. 자, 기울기 갑니다. 얘네가 수직이래. 그러면 자, 로그 2의 9분의 k야. 걔네가 수직이 된다. 자, 곱하기. 자, 지금 로그 4의 x3, x 더하기 로그 9의 8, y니까 기울기는 로그 9의 8 분의 마이너스 로그 4의 3. 그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때 3의 k제곱 구하시. 어쨌든 이런 거는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갑니다. 야, 곱하니까 얘랑 얘랑 없어진다. 맞냐? 그러니까 로그 2의 3만 남네, 분모는. 됐어? 아, 로그 2의 8만 남네. 미안해. 그 로그 2의 8이니까 3이니까 여기 갖다 곱하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k 값은 3 곱하기. 야, 얘를 이쪽으로 가자. 그럼 이쪽으로 가면 이거 뒤집는 거 아닐까? 뒤집어. 오, 로그 3의 4. 이렇게 가셔.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4의 세제곱이 되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얘 지수로 바꿔주시면 3의 k제곱의 값이 64.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게 됩니다. 정답은? 64. 자, 그 다음에 10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조했던 거, 제발 부탁했다. 야, 너희들 이런 거 나오면, 움직인 거리 나오면 적분하지 마세요. 적분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적분보다는 선생님이 어차피 니네 그림 그릴 거니까 그냥 그림 그려서 그냥 바로바로 문제 풀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테마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속도 가속도 문제야. 자, 지금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할 때 끝났어. 원점. 자, v1t의 값은 얼마냐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v2t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6이야. 자, 얘네가 다시 만날 때까지 Q가 움직인 거리야. 자, 움직인 거리 나오면 무조건 선생님이 뭐 하라 했어? 그냥 적분하지 마세요 갑니다. 일단 첫 번째, 만나는 거니까 위치함수 찾아야 돼. 근데 땡큐야.
왜냐면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이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예 3t 제곱 마이너스 2t가 되시고 자 x2t의 값은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6t 깔끔하게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얘 이쪽으로 넘기는 거야 서로 만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의 2t의 제곱 마이너스 8t가 제로가 되니까 우리 이거 인수분해하면 t에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니까 4하고 2로 약분하시면 되지. 그래서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4, equal 0 가십니다. 아, 그래서 4초일 때 만나는구나. 그러면 4초일 때까지 누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야? Q. 요거.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렸잖아. 아니, 다 찾았잖아. 저거 왜 또 적분하고 앉아 있어? 야, 위로 블록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3초가 되시고, 그죠? 대칭축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아, 여기가 9야. 3일 때 9. 자,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초일 때부터. 야, 0초일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원점이니까 0이야. 됐냐? 자, 어디까지? 4초일 때까지야. 4는 딱 집어넣으면 8이다, 여러분들. 그죠? 아니, 4 집어넣으면 8이잖아. 그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그럼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만큼 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만큼 온 게 전체 이동한 거리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전체 이동한 거리는 10. 이렇게 가시면 된다. 알았지? 아,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풀어줘야 돼. 여러분들 적분하시면 안 돼. 시간이 너무 아까워. 왜? 아니, 저 뒤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 모르잖아. 대강에 뭐 좀 스캔이 있었다면야, 뭐 대충 우리가 아, 뭐 어떻게 풀면 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여유가 없으셨을 거야. 아마 첫 번째 시험이었고. 그러니까 아마 처음서부터 쭉 빠르게 풀어가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을 텐데, 선생님도 당연히 그렇게 풀었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세이브하느냐에 따라서 뒤에가 달라졌을 거야, 분명히. 이것도, 자, 끝났어. 절대값이 선생님이 나오는 목적이 뭐라 그랬지? 무조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머릿속으로 딱 그걸 하고 가셨어야지. 자, 갑시다. 공차가 음의 정수래. 공차가 음의 정수. 자, 그때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에 잠깐 얘들아 그럼 끝났어. 야, 공차가 음수야. 그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후는 다 음수네. 야, 문제는 다섯 번째네. 그지? 다섯 번째가 음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그지? 자, 그때 갑시다. 시그마 지금 현재 k는 1서부터 8까지 절대값 A의 K의 값이 등차수였어. 시그마 K는 1서부터 8까지 A의 K야. 그 값이 40이래. 자, 갑시다. 그럼 너희들은 당연히 이렇게 가셔야지. 시그마 K는 1서부터 8까지 절대값 AK에서 AK를 뺀 값이 40 이라는 사실을 찾았어야지. 근데 생각을 해보자. 야, 지금 일단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나가리야. 그지? 왜냐하면, 야,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자, 우리가 이미 금방 구했어. 마이너스야. 됐냐?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튀어나오지. 마이너스. 오, 땡큐. 문제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걸 확인해야 돼. 그지? 근데 우리가 공차가 음의 정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어.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다섯 번째 항까지가 음수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면 네 번째 항이 얼마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나 같으면 몇 번째 항까지가 음수라고 하겠어? 여섯 번째 항까지가. 나 같으면 한번 해보는 거야. 알았냐? 자, 먼저 첫 번째, 이거는 케이스 분류야. 어떻게 보면. 알았니? 자, 먼저 첫 번째, 공차 D가 마이너스 1이야.
사실 이거 할 필요 없어. 공차지가 마이너스 1이면 다섯 번째 항까지가 마이너스 1이지. 됐냐? 아, 미안. 마이너스 3. 계속 까내려 가는 거잖아. 마이너스 3. 그지? 아, 그지? 마이너스 1.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네 번째 항이 0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싸그리 0. 됐냐?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는 건 누가 되는 거야? 두 배의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이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됐지? 자, 근데 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야. 그럼 이거 얼마야? 20이니까 당연히 42가 될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공차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섯 번째 항까지가 0보다 크거나 될 거야. 되냐? 그럼 다섯 번째 항까지가 0보다 크거나 하니까 싹 다 날아가네. 그냥 끝. 됐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정답은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두 배의 A6, A7, A8이 되는 거야. 됐니? 그게 42야. 이해되겠지? 야, 얘는 뭐야? 야, 연속하는 세수의 합의 등차세율은 가운데 항 곱하기 3 가시면 돼. 3 곱하니까 우리 간다. 마이너스 6A7의 값이 42다. 그러므로 오케이. A7의 값이 마이너스 7이야. 오, 느낌 왔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공차 D는 얼마야? 아니, 야,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야. 일곱 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거든? 공차 D는 마이너스 5 되는 거 보이시죠? 되니? 자, 우리 누구 찾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아, 일반 항 찾자. 자, 일반 항 A에는 마이너스 5N이고, 자, 여기다가 누구 집어넣어서? 6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느냐? 6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0 더하기 28 해야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찾는 S8 구하는 거야. 자, 등차수의 합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8개 곱하기 첫 항은 1 집어넣으니까 23이 되고, 자,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0 더하기 10 28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약분하시면 얘가 4가 되고 얘 11이니까 정답은 44 가시면 돼. 되니? 정답은 44.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 그치?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테마였고,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등차수열의 절대값 같은 게 나왔을 때 조금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알았냐? 왜 절대값이 주어졌겠어? 무조건 마이너스야. 알았냐? 마이너스 생각하세요. 자, 지금 현재 fx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대. 3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돼 있고, 자, 얘는 x가 0보다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3x 더하기 a. 그 다음에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좋았어. 자, 그때 gx라는 함수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x까지 ftdt.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을게.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누굽니까? 윗끝, 아랫끝 마크 줘줘야 되니까 g-4가 제로야. 됐죠? 자, 그 다음 미분 때려. 자, 미분 때리시면 g'x가 오케이, fx다. 자, 이렇게 가시면 돼. 야, 근데 우리 당연한 거 아닐까? 야, fx는 g'x니까 도함수니까 미분 가능하면서 연속이겠지, 100%. 아, 왜냐면 적분했으니까 연속일 거 아니야.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당연히 0 집어넣었을 때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a값을 찾아야 돼. 그죠? 못 찾아. 여기서부터는 얘를 찾는 거야. 자, 두 번째 읽자. 뭐래? x는 2에서 극소값 끝났어. 자, x는 2에서 극소값이란 얘기는 g'e, 즉 f2가 제로라는 뜻이야. 그죠? 자, f2가 제로라는 얘기는 6 더하기 a가 제로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찾는 A값은 깔끔하게 마이너스 6이야. 자, A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우리 3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6 이 값이 3의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돼서 요 놈이 누가 되는 거야? g 프라임의 x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3에 우리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극대값을 어디에서 가죠? 마이너스 2에서 갔네. 0보다 작은 쪽이니까. 그렇지? 자, 그럴 때 지금 우리 누구 구하는 거야? gx의 극대값을 지금부터 그려달래. 오케이. 자, 그러면 g'x부터 한번 먼저 가봅시다. 이미 다 나와 있어. 극대값은 어디서 극대값을 갖겠어? 야, 거기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했잖아. 당연히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겠네. 당연한 거 아닐까? 그치? 근데 이거 그냥 확인을 해볼게. 자, 봐봐. 자, 여기가 0이야. a가 0, 0일 때 마이너스 6이었고. 자, 왼쪽은 지금 얼마냐면 여기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뭐 대충 이쯤에 있겠네. 그래서 뭐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얘는 이렇게 갈 거야. 여기가 2. 얘가 y는 g'x라는 함수니까 당연히 여기서 극대를 갖겠네. 그지? 그래. 극대값. 자, 극대값은 얼마 구하는 거야? g 마이너스 2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네 번째 g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자.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어차피 음수잖아. 우린 지금 gx의 극소값이니까 g 마이너스 2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걔는 누구야? 저 왼쪽이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6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냐? 잠깐만 봐봐. 야, 이거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적분할 건데 잠깐만 봐봐. 얘 어차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어차피 여기가 1이거든? 근데 지금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적분하는 거잖아. 그 얘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적분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1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랑 똑같아, 어차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양수 집어넣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지, 그지? 갑시다. 자, 적분하면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x 제곱 마이너스 6x. 걔를 1부터 3까지 그냥 적분할게. 그러면 되겠지? 자, 갑시다. 빨리 계산하는 건 얘 집어넣고 바로 얘 집어넣어서 빼면 돼, 그죠? 그럼 27에서 1을 빼니까 26이 되시고, 자, 얘 9에서 1 빼니까 8이야. 2로 나누니까 4, 3, 12가 되시고, 3에서 1 빼니까 2니까 12가 되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26. 이렇게 될 거야. 정답은 그래서 5번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슉 넘어오는데 뭐 얼마 걸리지 않았어. 그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 없이만 온다면 사실 공통 12번까지는 무난하게 오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선생님은. 자, 그 다음 문제 13번 갑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그릴 때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사항이 뭐냐면 일단 다 그리지 마. 자, 봐봐. 지금 선분 EAB의 길이가 BC의 길이랑 또, AB의 길이의 두 배가 BC래. 그러면 잠깐 봐봐. 외접원이 그려져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지금 요 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AB의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ABC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문제에서 뭐냐면 AB의 길이의 두 배가 BC의 길이래. 그러면 당연히 얘를 A라고 놓고 당연히 얘를 EA라고 놓는 이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림에다가 뭘 하려고 하지 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코사인 ABC야. 코사인 ABC. 그래? 야, 그럼 이거 각 찾아야지. 이거 셋 다 찾으면 되네. 그럼 이변의 길이 나왔네.
그렇게 가시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자, 선분 QA의 길이가 6루트 10이래. 자, 근데 잠깐만, QA 길이? 근데 뭐야? 삼각형 PA, 미안, PAC야. 어, PAC인데 P가 여기 어딘가 있어. 그 넓이가 최, 끝났네? 야,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생각해봐. P, 아, AB가 뭐야, 서로? 현이야? 현의 길이에서 삼각형의 현의 길이 이거 딱 정해져 있다. 그치? 각도 정해져 있고 각 세타도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 삼각형 PAC가 최대가 되려면 어때야 돼?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현을 수직 2등분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지만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야. 높이가. 그럴 때 이 점의 좌표가 P고 그때 P의 값을 Q라고 했대. 아, 얘가 Q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 QA의 길이가 6루트 10이 되는 거고 얘가 6루트 10이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그리는 건 오케이, 찬성. 그런 다음에 니네가 보여야 될 게 뭐야? 어, 나는 이걸 보였어야 돼, 너희들. 그러면 이 보라색 사각형이 누가 되는 거야? 내접하는 사각형이야.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이 보라색의 각이 누가 되는 거니?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가신다.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끝났어. 자, 첫 번째, 이 삼각형에서 요 선분 AC의 길이 가자. AC의 제곱 갑니다. 그럼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A 곱하기. 자, 세타. 코사인 세타 얼마나 했어?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8분의 5. 얘는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 다음 그 값은 누가 되냐면 6루트 10에 제곱하는 거야. 360 더하기 360 마이너스 2 곱하기 6루트 10 곱하기 6루트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8분의 5. 얘는 플러스다, 그지? 야, 얘들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시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다 됐네, 뭐. 얘는 2, 4, 8이고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얘가 9가 돼. 90이네. 그러면 720에서 90을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 630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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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면 2가 될 거야. 그치? 근데 A는 어디 갔니? A도 곱하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건 다 됐어. 자, 얘 저는 정리하니까 5A의 제곱이 되고 얘는 2분의 5A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5A의 제곱의 값이 630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럼 얘로 약분하면 5, 3, 15, 3, 5, 15가 되고 3, 210이 돼. 자, 5, 4, 20이 되고 어. 아, 그래? 왜? 얘 720에서 90 빼는 거 아니야? 아, 59, 400, 450이구나? 아, 그러네.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계산 잘못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래. 얘 720에서 여기 90인데 5, 45를 빼야지. 450. 그지? 그러니까 270이네. 오케이. 좋았어. 270. 그래서 90. 그래서 얘는 5, 1은 5, 5, 8, 40.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A제곱의 값이 36이 되므로 감사. A의 값은 6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뭐 구하는 거야,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긋는 거야. 뭐래? 아, 선분 AC 위에 점 D에 대해서 자, D점 잡았는데 여기 지금 요 각의 값은 CDB의 값이 3분의 2파이래. 그래. 그때 이 삼각형의 누구 외접, 야, 끝났네. 외접원의 반지름.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우리 사인 3분의 2파이. 이것 분의 2A, 12의 값이 2R.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죠? 자, 얘는 얼마가 돼? 야, 루트 3분의 2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2, 2는 약분이 되고, 루트 3으로 약분하면 돼. 반지름 R은 루트 3분의 10이니까 얘는 4루트 3. 이게 우리가 찾는 반지름이 될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던 도형에 관한 문제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 그지? 되게 쉬웠던 문제였었어. 정답은 2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14번도 뭐 내가 볼 때는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14번은 의외로 많이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 아무래도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사라지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완전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제. 근데 이제 또 모르지, 또. 또 언젠가 또 등장하면서 갑자기 뭐 뒤통수로 쳤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fx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자, 여기에 x제곱. 야, x제곱인데, 야, 이거 만들자. x-a의 제곱.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자, 원래는 a제곱인데, 거기 더하기 4분의 a제곱 있으니까 4분의 3a제곱. 여기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되고, 그 다음에, 어이구, 야, 얘는 이거네. x제곱에 x-3에 더하기 5. 얘는 x가 0보다 큰 이러한 구간이네. 그죠? 당연히 얘들아 지금 fx가 무슨 함수냐면 무슨 함수인지는 몰라. 근데 이 fx가 y는 t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인데 gt가 t는 k에서 불연속인 점이 두 개가 돼야 된대. 자, 확실한 건 얘는 몰라. 뭔지. 그치? 근데 a값은 뭐라 했어? 정수야. 양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릴 때 당연히 누구부터 그려야겠어? 얘부터 그려야겠지. 얘는 알잖아. 가자. 자, y축. 자, 여기가 y는 5입니다. 되니? 나는 얘를 주황색이라고 하고 나는 얘를 연두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0에서 접하면서 3에서 뚫고 지나가는 y는 5라는 직선과 만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가 3이고 당연히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2대 1의 비율이니까 2가 될 거야. 되니?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여기다 2, 2 집어넣으니까 얼마?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팅이 됐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왼쪽이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그래프의 모양이 지금 y는 t하고 쭉 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두 번 바뀌어야 돼. 그치? 불연속이 되는 점이 두 개 아니야? 그치? 그러한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야,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 뭐 연속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연속이라고 해. 일단 아, 연속이 아니라고 하자. 자, 연속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가 색칠. 얘가 빵꾸. 자, 그러면 우리 개수 몇 개 바뀌어? 여기서 하나 바뀝니다. 얘 한 개, 빵 개, 두 개. 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당연히 개수 또 바뀌겠지. 또 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개수 바뀌겠지. 쭉쭉쭉 가자 또 여기서 개수 바뀌겠네? 야, 이거 몇 개 생겨? 개수 바뀌는 포인트. 네 개 생긴다. 그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대충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오실 거야. 이 정도 느낌은 대충은 오시면 참 좋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그림을 그려보셨으니까 아마 그림 그리는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거야. 자, 나라면 제일 먼저 이렇게 그리겠다. 그렇지 않냐? 요렇게. 그러면 오케이. y는 t가 y는 1일 때 일단 교점의 개수 빵개 두 개 네 개니까 계속 바뀌었어.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가다가 어디서 다시 세 개로 바뀌었지. 여기서 t는 5에서 맞니? 다시 두 개 두 개 바뀌니까 불연속되는 점 두 개 생겼어. 그렇지?
그런 A, B의 포인트 찾으셔야 돼. 맞니? 일단 먼저 첫 번째 A의 값은 음수여야 돼. 맞습니까? 오케이. A가 음수. 그 다음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 0,5를 지나야 돼. 맞니?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거기다 빵빵 집어넣으니까 바로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이 5다. 이렇게 가셔야 돼. 야, 근데 정수니까 야 얘는 뭐의 배수가 되겠어? 당연히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음. 됐니?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자, 당연하지. 음수밖에 안 돼, 지금.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는 약분하니까 1이 될 거야. 되죠? 그 1 넘어가니까 B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하자. 자, A 값이 마이너스 4였어? 그럼 얘는 4분의 16이니까 4가 된다? 4 더하기 1이니까 5, 오케이. 또 되네. 그지?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셔. 그래서 정답을 4개라고 한 사람들은 틀려. 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야, 이거 연속이라는 테마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아이고, 큰일 날 소리,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연속이라는 조건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연속이라는 조건이 안 보였으면 연속이 아닌 조건도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그지? 야, 얘가 지금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 A의 값이 정수인데, 예를 들어서, 봐봐. 얘가 이렇게 왔어. 야, 그냥 이렇게. 그래, 그래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자. 그럼 어차피 여기는 색칠이고 어차피 여기는 빵꾸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 여기서 세 개 생겨. 그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딱 어디에 와야 돼? 딱 여기 와야 돼. 그지? 그래서 개수가 여기 y는 t가 y는 1일 때 한 번 계속 두 개죠? 빵 개였다, 두 개였다가 이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가다가 몇 개로 바뀌어? 두 개로 바뀌었다가, 그치? 다시 한 개로 바뀌어, 그치? 자, 이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 거야? 양수에 있는 거야. A가 양수 값이 되는 거다, 그치? 물론 0도 가능, 그치? 0도 가능.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누구야? 자, 0을 집어넣은 저가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1이다가 되는 거야. 되겠니? 야, 얘가 양수가 되려면 일단 A가 2가 돼야 돼. 그치? A가 2가 되면, 자, A가 2가 됐어? 그럼 얘는 4분의 4니까 얘가 B가 얼마가 돼야 돼? 빵. 그 다음에 A가 0이야. A가 빵이야. 그럼 A가 빵이면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B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이해되겠냐?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딱 문제를 봤을 때 총 개수를 따줘야 되는데 자, 봐봐. 얘 몇 개? 여기 세 개. 여기 몇 개? 여기 네 개. 그래서 총 합쳐서 몇 개? 일곱 개. 답이 없어. 자, 여기서 찾아야 될 게 지금 답, 일곱 개가 답이 있구나. 아,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지. 그지? 그 안 되는 걸 니네가 일단 찾아야 돼.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안 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야, A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일 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16이니까 4가 돼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A 대신에 마이너스 4를 한번 집어넣어봐. 자,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그러면 X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얘 집어넣으면 16이잖아. 맞니? 16에다가 얘를 16 곱하기 4, 3, 12가 될 거야. 맞니?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였는데 니네가 못 걸렀던 거고. 얘 한번 이해해볼까? 자, A가 플러스 2면, 자, 마이너스 2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자, B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자, 얘 제곱하니까, 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3. 정확하게 나온다. 그지? 자, 얘도 해보자. 자, A가 2가 됐어. 자, A가 2가 되면 얼마냐면 X 마이너스 2. 야, 이건 사실은 제곱할 필요가 없다. 꼭지점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이건 다 되는 거야. 어차피. 왜? Y절표만 따지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걸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됐었다. 이 문제에서는. 항상 14번이 결국 기역리엔디귿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역리엔디귿으로 풀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돼. 알았냐? 정답은 몇 개? 5개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어. 15번. 자, 일단 15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 잘 들어오고 있나요? 왜냐면 배터리를 가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느낌에. 아이고, 자, 갑시다. 15번 갑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좀 독특했어. 왜냐면, 예전에는 이게 참 잘 나왔었어. 뭐야? 거꾸로 수열.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꾸로 수열. 근데 거꾸로 수열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수열이죠. 자, an이 n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근데 3n-2, 마이너스 a의 n. 얘는 a의 n의 값이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가 이제 n보다 크다네. 자, 그때 a5가 5가 되도록 하는 a1의 값의 모든 곱을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5부터 거꾸로 찾아나가야 되지.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식변형을 하셔야 돼. 우리는 누굴 찾는 거야? n 플러스 1번째항을 가지고 n번째항을 유추하는 거지? 자리 바꿔야 돼. 그래서 A의 n번째항은 얘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번째항이랑 똑같아. 대신 A의 n이 n보다 커야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3n-2-에 A의 n 플러스 1인데 n번째 항이 n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뀐 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 항서부터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여기 첫 번째까지 와서 답을 찾아야 돼. 자, 가자. 5. 자, 그럼 우리 4를 집어넣어야겠지? 자, 그러면 이 위쪽으로 가시면 뭐보다 커야 돼? 4보다 큰 값이 여기에 나와야 돼. 얘는 그냥 그대로 똑같은 값이네? 5. 어이구! 오케이네, 그치? 4보다 큰가? 얘가 얘보다 큰 값이어야 돼, 그치? 아래로 갑시다. 얘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어야 돼. 맞니? 여기다 4 집어넣읍시다. 그럼 얼마? 12에서 2를 빼니까 10에서 5를 빼니까 5. 어이구, 똑같네? 둘 다 가는 거지? 아니, 얘는 안 되잖아. 그래서 아웃. 어쨌든 얘 하나만 살아남았음. 자, 이제 얘는 누구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대로 가는 거니까 오케이, 얘는 맞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 집어넣으면 9, 9에서 2 빼니까 7, 7에서 5 빼니까 얼마? 2. 어이구, 맞네. 그지? 둘 다 가능.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보다 큰데 5. 오케이, 가능. 그죠? 그 다음 여기서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여기다 2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6에서 2 빼니까 4고 4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1. 어이구, 이것도 가능. 마이너스 1. 되니? 자, 근데 여기서는 얘가 2보다 커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2가 나왔어. 안 되네, 그지? 크니까. 크거나 같다도 아니었어. 자, 그럼 아래로 와야 돼.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6에서 2 빼니까 4. 4에서 2 빼니까 2가 돼. 어이구! 등호니까 같다. 가능하다. 그지? 좋았어. 자, 이제 마지막. 자, 여기서는 1보다 커야 되니까 5. 오케이. 5는 확정. 5는 확정. 되니? 자, 그 다음, 여기서 내려가서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갑시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에서 1 빼니까 1이고, 1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4 되는 거 보이지? 오케이. 얘 마이너스 4니까 얘도 확정 가능. 자, 얘는 1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안 되시고, 그지? 근데 요렇게 와서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2가 되겠지. 얘도 아웃.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1보다 커야 되는데 2니까 오케이. 맞아. 그지? 얘도 확정. 그 다음에 요렇게 와서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1에서 2를 빼니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여기 보이나요? 오케이. 마이너스 1. 얘도 확정. 그치? 그럼 싹 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0. 그지? 이거 다 우리가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표를 그려가면서 하는 거니까 다섯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쭉쭉쭉쭉 그냥 가면 되는데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항이 주어지느냐 중요해. 근데 최근 추세는 아니야, 이거. 그지? 작년까지는 첫 번째 항 주어지고 계속 쭉 찾아서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찾는 거였어. 그죠? 근데 요거 3월달은 조금 예전 유형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자, 정답은 어쨌든 40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관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주관식 갑니다. 자, 주관식도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자, 16번 갑니다. 자, 얘는 4의 x제곱을 2의 2x제곱이라고 놓으시고,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주시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9제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지수 방정식에 의해서 요놈과 요놈이 똑같으시면 돼. 그래서 3x가 9가 되므로 x는 3이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 그죠? 정답은 3. 자,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좀 나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자, 여기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적분하는데,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로 바꾸셔야지, 그지? 마이너스니까. 거기에 2x 더하기 1, dx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얘하고 얘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적분합시다. 자, 3x 제곱 적분하면 x 세제곱이고 4를 적분하면 4x가 되십니다. 0부터 2까지. 자,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8이니까 정답은 16.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 다음 18번. 요것도 뭐 되게 단골 손님이네. 자, 보니까 잠깐만 한번 볼까? 야,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AK가 있어. 난 얘 알파라고 놓을게.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서부터 9까지 AK. 얘 베타라고 놓을게. 뭐까지 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근데 뭘 구하는 거야? A10을 구하네? 어이구, 야, 얘는 첫 항부터 10항까지야. 얘는 첫 항부터 9항까지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하면 되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래? 137이고. 두 번째 조심하셔야 돼? 여기 앞에 2 붙었다, 그죠? 얘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그 값이 얼마? 101. 이렇게 가시면 돼. 되겠니? 자. 그러면 빼자. 3베타가 얼마가 돼? 36. 그러므로 베타는 12.
알파는 얼마가 돼? 여기다 12 집어넣어서 빼주시면 되잖아. 125 가시면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113.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뭐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굳이 뭐 얘를 알파 더하기 A10 그렇게 놓을 필요가 어디 있어. 그냥 어차피 그냥 덩어리를 놓고 문제 푼 다음에 답만 보면 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훈련을 해봤던 그런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아, 이거 이런 것들은 예전에 2023학년도에 좀 잘 나왔던 테마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테마는 아닙니다. 그죠? 잘 봐봐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자, y는 fx가 있는데요.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얘 위에 a에서의 접선이 a에서의 접선이 근데 이 점의 좌표가 어디래? 0,1에 자 스톱 잠깐만 야, 이 점의 좌표는 얼마냐? 내가 요렇게 가도 될런지 모르겠네 한 방에 왜냐면 이거 직선의 방식이니까 얘랑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의 모든 실근의 합 아니야? 근데 지금 접하는 거잖아 아 그래서 0 더하기 중근이니까 0 더하기 누가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5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오케이 2분의 5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 아 여기에서의 접선이래 근데 얘는 어이구 땡큐하게 2로 주어졌네 그지 2,fe 이렇게 자 그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각각의 접선을 L하고 M이라고 하자. 얘가 M이고 얘가 L이다 라고 합시다. 자 그때 문제에서 뭐고 한 거냐면 L하고 M이 만나는 점이 I고 X축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점이 X축 위 X절편이란 얘기잖아. 그치? 우리 X절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X절편의 값은 x의 값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x는 a의 값이니까 x 값 마이너스 기울기 분의 y의 값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노란색부터 갑시다. 일단 첫 번째 x의 값이 얼마야? 저기 0,2였으니까 0 마이너스 x 절편의 값은 0 마이너스 근데 이거 미분하자. 이거 뭐 미분해야 되겠네, 어차피. 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자, 기울기. 여기다 빵빵 집어넣으니까 a분의 2. 요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치. 이게 이제 X절편이야. 자, 오른쪽은, 자, 주황 연두색의 X절편은 얼마냐면 2 마이너스. 그지? 2 마이너스 기울기. 어이구, 야, 이거 2 집어넣어야겠다. 그지? 근데 뭐 어렵지 않아. 12에서 10을 빼니까 2가 되니까 A 플러스 2분의. 자, 이제 여기다 Y의 값 대신에 2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여기는 8 여기 보이나요? 8 마이너스 4, 2, 10 더하기 어이구 얘 2 하면 없어진다 그지?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은 2a가 될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얘네가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서로 같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제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2하고 2하고 2를 약분시킵시다 자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냐면 a 플러스 2 분의 a 그 값이 얼마냐면 a 분의 1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근데 a분의 1 더하기 1은 이렇게 갈 수 있지. a분의 a 더하기 1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크로스 곱하니까 a제곱의 값이 크로스 곱하니까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가 된다.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 근데 우리 지금 뭐 찾는 거냐면 60 곱하기 f2를 찾는 거야. 절대값에 그것도. 자, 세 번째 60 곱하기 절대값 f2인데 야 f2가 누구였어? 얘였어. 얘. 그지? f2는 여기 두 배 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왜 절대값 붙였는지 알겠지? 그럼 얘 2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이 80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었고 내가 요거는 왜 드렸냐면 요거는 예전에 이제 2020 3학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였잖아. 그지? 요런 테마들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저런 것들은 기억해 두셔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겠지. 그지? 정답은 그래서 80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이거는 이제 딱 봐도 합성함수네. 그쵸? 자, f 합성 gx가 gx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현재 fx는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gx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다. 자, 그때 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x가 0부터 12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합성함수 첫 번째 치환합시다. gx를 이렇게 t로. 그럼 t의 범위가 나와야 돼. 그지? 근데 t는 사인이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지? 오케이.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3파이 x다. 그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를 곱하자.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세타라고 놓을게. 그러면 우리가 찾는 3분의 파이 x라는 놈을 세타라고 놓으면 걔는 4파이까지니까 야, 주기가 두 번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두 번 가야 돼. 그치? 그러한 x값을 모조리 찾아서 싹 다 더하라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세타를 찾는 게 아니라 x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세타를 찾아야 돼. 그지? 그럼 얘는 누구로 바뀌는 거야? 코사인 세타로 바뀐 거야. 그럼 계산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지? 두 번 치환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 됐습니다. 자, gx를 t로 놓으면 ft가 t가 된대. 그 여기 t로 바꿔서 넘기니까 2t제곱 더하기 t-1의 값이 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땡큐. 자, 인수분해 하니까 2t 마이너스 1과 t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t 값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그 t가 누구였었어? 코사인 세타였고 코사인 세타였어.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세타는 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려면 60도 360도 마이너스 60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세타는 3분의 파이 x고 우리 x 찾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되든지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든지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되든지 그 다음에 4파이까지니까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든지 이렇게 총 4가지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야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파이가 누가 돼야 돼? 파이가 되든지 3파이가 되든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x는 여기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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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가 없어지고 양변에 3을 곱하면 되고 파이 파이 파이가 없어지고 양변에 3을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 얘는 1
6에서 1 빼니까 5, 6 더하기 1이니까 7, 12 빼기 1이니까 11, 그치? 그 다음 얘는 3, 9야. 아, 1, 3, 5, 7, 9, 11이었구나. 그럼 결국 모든 수의 합이니까 홀수의 합 아니야? 그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합이니까 6의 제곱, 6, 6의 36. 뭐 이 정도는 홀수의 합 정도면 우리가 항상 찾아내는 수열의 합이었다. 그치? 그 정답은 36 이렇게 갖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 두 개 남았습니다. 그죠? 아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 문제를 푸니까 되게 빡세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아마 그렇게 크게 막 딱 조용히 하고 여러분들 집중해서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선생님 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야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솔직히 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개념만 갖고 문제를 푼다면. 그쵸? 자, 공통 21번 갑니다. 자, 딱 봐도 기울기 마이너스 이미 끝났어. 자, 그때 y는 a의 x제곱 더하기 2라는 함수와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어. 역함수? 이거 재작년 수능에 또 나왔었던 비슷한 문제죠. 21번. 그때도 자 지금 이렇게 있던 역함수를 이렇게 위로 올린 거야.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다라는 거야. 그냥 나 같으면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 자, x축과 y축이 있어. 당연히 y는 x라는 직선이 그려져야겠지. 왜냐하면 얘네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그럼 내가 얘를 연두색이라고 하고 나는 얘를 주황색이라고 할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얘가 이렇게 내려온 거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얘가 요렇게 가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와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A다시 이 점을 B다시라고 하는 거야. 그치? 이걸 전체적으로 위로 올린 것 뿐이야. 그치? 그때 뭘 구하는 거야? 저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2분의 19래. 그럼 잘 봐. 야, 얘를 위로 올린 값이 X좌표와 Y좌표야. Y좌표가 2분의 19지. 근데 그거를 이만큼 내렸어. 그럼 얘가 딱 중심이 되지 않겠냐? 그게 얼마냐? 2분의 19에서 2분의 4를 빼면 되잖아. 2분의 15야. 그럼 얘도 2분의 15 아니야? 당연히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근데 반지름이 얼마? 아니 원의 넓이가 얼마나 그랬어? 자, 원의 넓이가 2분의 121이었잖아. 그 원의 넓이가 2분의 121이면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야? 루트 2분의 11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결국 2분의 11 루트 2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까지가 2분의 루트 11이라는 얘기야. 그치? 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직각 삼각형 만들면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얘는 얼마냐? 2분의 11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 그게 얼마야 이거? 13. 2분의 11이니까. 그치? 2분의 26 아니야? 그 다음 이 점의 y좌표는 여기서 2분의 11만큼 내려온 거지. 그 2분의 4지. 2네? 그럼 얘가 누구였었어? y는? 로그 a의 x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x 대 13y 대신 2 집어넣으니까 2의 값이 로그 a의 13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제곱이 얼마야? 13.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일걸? 되게 쉬웠던 문제야, 그치? 아, 물론 이거를 다르게 풀 수도 있어, 그치? 그냥 역함수로 해서 원래 이놈의 역함수는 누구야? 이놈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의 x-2잖아, 그치? 그 얘네 둘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얘를 얘로 만드냐 얘를 얘로 만드냐 차이인 점인데 얘를 얘로 만들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 위란 말이야, 그치? 그렇게 푸셔도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게 이제 한 방에 보였으면 훨씬 더 땡큐 했을 뻔했네, 그치? 정답은 a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13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객관식 제일 주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 공통과목 제일 마지막 문제인 22번. 요거 한 문제만 남았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fx는 절대값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이다. 스톱! 2 집어넣으면 0 안되네. 4 집어넣어도 0 안되네. 아이고 몰라. 근데 우리 이렇게 가리면 이 그래프는 알 수 있다, 그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래프. 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럼 x의 x제곱 마이너스 3. 원점 대칭인 어떠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 걔를 y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그죠? 그런 다음에 꺾어 올리니까 우리가 찾는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얘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니까 여기가 2가 될 거야. 그치? 2대 1의 비율이니까. 됐니? 그 다음 사실 여기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얘는 0이 될 거야. 이해되겠냐?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찾는 y는 fx의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됐죠? 자, 근데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모의고사,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고3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12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야. 1학년이. 1학년 애들이 봤구나. 그 문제가 마지막에 문제가 이 문제랑 되게 비슷했어. 뭐냐면 봐봐. t 플러스 t 플러스 t부터 t 플러스 2까지야.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지금 최대값이 gt래.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니까. 그죠? 맞나? 2대 1이니까 얘 마이너스 2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니까 뭐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가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만큼이 2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은 얘야. GT.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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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 오겠지. 맞아? 어느 순간에 T하고 T 플러스 2 사이의 거리가 딱 2가 되는 순간이 나타나겠지, 여기서. 그때까지의 GT라는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근데 얘가 여기서 만약에 t가 1로 가고 t 플러스 2가 여기가 되는 순간 여기가 gt가 되는 거야. 이해 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 올라간다. 맞냐? 다시. 자, 여기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왔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라고 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야. 거리가 2. 조금씩 t값이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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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그러니까 이 왼쪽 포인트가 다 gt야. gt, gt, gt. 그러니까 딱 거리가 2가 되는 순간이 gt가 되지, 그지?
T가 내려왔어. 여기일 땐 요 값이 누가 되는 거야? GT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딱 거기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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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 이 오른쪽 손가락이 계속 누가 되는 거야? 계속 누가 되겠니? 그렇지. GT가 되겠지. 근데 이제 한동안은 안 나타나. 왜? 거리가 짧아. 여기 딱 왔을 때 여기서 저까지 우리가 3이거든. 그러면 2랑 0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오다가 또 2가 되는 순간이 생겨. 왜냐하면 잘 봐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3이지. 그러니까 3보다 조금 더 작아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2가 되는 순간이 또 있어. 그때 또 그래프가 GT가 꺾여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를 찾는 거냐면 결국 이 점에 지금 누구 찾는 거야? 우리 T값을 찾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서 불연속이 될 거야. 그렇지? 아니 미분 불가능점이 되겠네. 그렇지? 꺾여 올라가니까. 지금 그때 뭐야? T는 알파하고 T는 베타에서 미분 불가능하대. 그래. 이 두 점을 찾으면 돼. 자, 그런데 첫 번째를 찾으면 어디냐면 이 그래프는 원래 요 아래에 있던 그래프를 꺾고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8이라는 점이고 자, 이 점의 좌표는 원래 올라갔던 점이니까 T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8 이렇게 가시면 돼. 이게 문제인데 이거 전개는 뭐 T 세제곱 더하기 3, 4, 12, 아이고 12, 아니다 3이 6이지 6t의 제곱 더하기 3, 4, 12t 더하기 8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더하기 8이 되는 t값을 찾아내시면 돼. 자 넘겨. 자 넘기면 2t 세제곱이니까 t세제곱 자 6t제곱이니까 플러스 3t제곱이고 자 얘 넘어오시면 6t인데 2로 나누니까 3t가 되시고 마이너스 8이 2인데 8이 있는데 얘는 2고 10이었어 18이 되겠지 근데 2로 나누니까 9 equal 0 이렇게 가시면 돼. 야 이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지 않냐? 그치? 그럼 그래서 t 플러스 3에 여긴 t 제곱이 오고 더하기 3 이퀄 0고 실수 t는 얘 안 돼? 얘 허수야? 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구나 그치? 마이너스 3이었어 그러니까 어느 점이냐면 사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구나 그지? 마이너스 1이 여기니까.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3였을 거야. 어쨌든 괜찮아. 그지? 우리 뭐 그림은 정확한 건 필요가 없으니까. 따라서, 오케이, t는 알파라는 점은 마이너스 3이었어.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 얘네 같은 점. 근데 얘는 똑같은 그래프잖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8. 그놈과 이놈 전개한 거 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마이너스 3t 더하기 10 여기랑 같다. 그래서 얘랑 없어져. 그치? 자 얘도 2로 나누자. 그러면 3t 제곱 더하기 6t 얘 넘어오면 플러스 1은 제로가 돼. 아, 그래서 인수불량 안 되는구나. 그래서 t값은 3분의 마이너스 2. 야, 어쨌든 양수다, 저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플러스 마이너스도 다 해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6 이렇게 갑니다. 그지? 근데 지금 잘 봐봐. 우리가 지금 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일단 만약에 봐봐 야 0이라고 하자 0일 때
자, 0일 때는 얘하고 얘 사이 어느 점이야? 그치? 근데 0부터 2, 0부터 2까지 여기니까 좀 더 가까워지려면 거리가 2가 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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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겠지. 0부터 2까지야. 그러니까 슉 더 올라와야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3. 그래. 그래서 음수가 되는 건 확실한데, 근데 어디에 가까워야 되냐? 0보단 조금 더 왼쪽으로 와야지만 이렇게 같아질 거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는 t값은 베타인데 그 값은 3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이거였어. 사실 이거는 1학년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 비슷하게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신 것 같아. 뭐 요번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누구 찾는 거야?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는 거네. 얘랑 얘랑 곱하란 얘기네.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야 마이너스 3, 3 없어지네.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 누구 구하는 거야? n 플러스 n 루트 6이라고 했었어. 그치? 뭐 계산 잘못했나? 3 마이너스 루트 내가 뭐 잘못했냐? 얘가 3이지. 야, 3, 3 곱했는데. 그치, 마이너스를. 그러므로 n 플러스 n의 값은 2였다. 이렇게 가시면 돼. 그치? 전체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지만 요 테마, 움직이면서 가는 테마는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는 테마였어. 그치? 그러니까 요런 테마들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테마였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조금 어렵진 않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테마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우리 이제 미적분부터 먼저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